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오늘 아침은 오랜만에 이재용 셰프님 책 보고 파스타 만들려고요. 한 번도 안 만들어본 토마토 페스토 만들어가지고 해산물 스파게티 만들어볼게요. 아몬드인데 없어서 호두 넣고 마늘은 살짝 눌러주기만 할게요. 면을 넣고 이제 다시 익혀줄게요. 불을 끄고 토마토 페스토 넣어서 비벼줄게요. 혹시나 그라나파다노 치즈도 오늘도 저는 화이트 와인 한 잔과 같이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요. 엄청 고급진 맛인데? 맛있다. 레몬 껍질을 올렸더니 훨씬 상큼하면서 되게 잘 어울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맛있어요. 손님 초대 요리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특히 잘 어울릴 맛? 맛있어요. 언니 저거 만두예요? 만두네. 짠 한 번 해달래요. 짠. 반갑습니다. 아, 전에 내가 그거를 그만큼 잘 팔렸다. 아니요, 저희가 이제 주문 받은 다음에 그 수량만큼만 해가지고 재고가 없게. 어떻게 이렇게 아마 부르니까 찍어 보셔도 돼요. 절반이 다 있어. 파티를 메뉴마다 진짜 앞뒤에서 어떻게 먹어요? 너무 예쁘다. 한동안 소녀시대로 잘못 알고 있었던 미안. 만든 작품입니다. 길거리 개, 트렁크하고 꽃길 자 레이디 라고 보세요. 나중에 끝까지 보시면은 200장 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토니 애니메이션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굿모닝. 오늘 아침은 게살 아보카도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을게요. 말이 게살이지 크래미로 만들 거고요.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저는 따로 뭐 바르지 않고 그냥 올려줄게요. 여기다가는 마요네즈 살짝 발라주고요. 먹어볼게요. 지금 토스터기 사실 구우면 더 좋은데 안 갖고 와가지고. 그래도 일단 냄새는 엄청 좋아요. 클럽 샌드위치 만드는 것처럼 3개. 버터에 좀 빵을 살짝 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프레지덩 버터를 사용했고요. 굉장히 좀 고소한 빵과 약간 이 속재료들이 수영장에서 먹는 맛? 방콕 가고 싶네요. 요즘은 네이버 더 열심히 뭐가 있을까 해서 맨날 샌드위치 가게 하는 것도 아닌데 고민하고 있어요. 이 주스는 오렌지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파인애플은 좀 어렸을 때 어른들 병문안 갔을 때 마시던 맛 같아요. 오늘 첫 쪼리를 신었어요. 있나? 어, 있다. 내가 살아있는 느낌. 아, 뜨거우니까 빨리 주라. 지혜야 수고했어. 나 언제 살 빼지? 껍데기 먹어. 우와. 이번에 디즈니 매지컬 데이 초대받아서 갔다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귀여운 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입지? 알라딘 티셔츠고요. 도날드 덕 티셔츠예요. 귀엽다. 귀여운 이렇게 돼 있어요. 알라딘 노트인 것 같아요. 노트 맞고요. 아, 슬프네요. 사이즈가 딱 봐도 갤럭시 S10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올해 저희 집의 첫 인형인 것 같네요. 뿅. 예전에
선물해준 적도 있는 디즈니 프린세스 엽서북인데요. 바디... 뭐야 이게? 바디 미스트네요. 레어톤 같은데? 너무 마음에 드네. 너무 귀여운 네일 스티커예요. 이거는 알라딘이고요. 이건 인어공주. 귀여운 열쇠고리만큼 또 레어템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받아온 건데 구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녀와 여수거. 아, 물론 그 영화에 나오는 건 이거 다르게 생겼는데 어쨌든 뒤에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제가 이 거울을 득템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나는 레어템이라고 생각하는 약간 자랑거리? 이것도 역시 동생이 빌려준 건데 진짜 테이프예요. 가오글에 나오는 퀸이 들고 다니는 춤추는. 그리고 이건 이번에 지금 DDP에서 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전? 거기서 갖고 온 건데 엄청 예쁘죠? 예쁘죠? 아니 갖고 온 건데 엄청 스케치 느낌, 원화 느낌 나가지고 아마 원화를 그대로 포스터로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에 결혼 선물로 동료들에게 받았던 도널드 더 하체 덤보죠. 이것도 그 지금 DDP에서 구할 수 있는 엽서 카드고 이것도 역시 전에 동료들한테 선물 받은 장난감 장식품이에요. 이렇게 나는 레어템을 갖고 있는 디즈니 팬이에요. 야쿠르트 얼렸어요. 이게 되게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먹겠습니다. 이거 딱 끓는 물에 데치면 원래 사이즈처럼 변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는 이거를 데쳐서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방에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아 물론 저는 하진 않았는데 왠지 어려울 것 같아서 도전도 안 했어요. 5원이나 봐준다. 탕이 생각나. 아? 탕탕이. 근데 오빠 내 얼굴은 되게 정상인데 나는 살찌고 있는 거 빼고는 오빠 얼굴 지금 너무 앞뒤로 지금 빵꾸가 나가지고 우리 엄마 스냅챗 물어봐. 이번 주 영상은 술이 참 많네. 오늘 점심은 저번에 수민의 반찬에서 반찬? 보고 최윤석 셰프님이 만들었던 이탈리아식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사용할 모짜렐라 치즈는 이 제품이고요. 이게 홈플러스에서 파는 건데 5,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제품 괜찮아서 제가 약간 치즈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식빵 두 장을 4등분 해줄게요. 이게 사이즈가 3개 정도 나올 분량 같아서 저는 3개 할게요. 어차피 칼로리는 치즈랑 튀김옷으로 많이 채울 것 같으니까. 엔초비고요. 엔초비도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용해볼게요. 저도 TV에서 보고 하는 거라서 치즈도 올려주고 또 올려줄게요. 이렇게 이거를 튀기더라고요. 치즈가 너무 두꺼워서 좀 썰어줄게요. 이제 이거는 생크림이고요. 여기다가도 엔초비를 넣고 같이 끓여줄게요. 저는 따뜻하게 데운 토마토 소스를 바닥에 깔아줄게요.
접시 세 개밖에 안 들어가네. 먹어볼게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이거 두부 부침 아니고 식빵 치즈 튀김이에요. 맛있어요. 엔초비를 왜 넣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약간 맥주 안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화이트 와인이랑 마셔요. 이번에 집에서 죽어가던 몬스테라 잘랐거든요. 갖고 왔는데 물에 담아놨더니 이렇게 엄청 무서운 생명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 출근할 때마다 좀 보거든요. 진짜 하루 올 때마다 살아있어요. 엄청납니다. 이거 이번에 비치타올 받은 건데요. 저는 가장 인기가 없는 것 같은 걸 샀어요. 바꿨어요. 제가 이 색깔을 선택한 이유는 이게 가장 그 호텔이나 리조트 가면은 주는 타올이랑 가장 비슷해가지고 이 스트라이프 무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골랐어요. 비 오는 날 들어볼게요. 장마철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약하다. 깻잎, 오이고추, 상추, 오이 다 초록초록 하네요. 그리고 열무국수에 넣으려고 냉면 육수도 구입했어요. 저는 강된장이랑 제육볶음 한 덩어리 같이 먹을게요. 이거는 제육볶음에 넣어줄게요. 이제 우렁된장에 넣을 거 잘게 썰어줄게요. 큐브 형태로 작게 썰어줄 거예요. 대파도 4등분해서 슬라이스 할게요. 오늘은 약간 시골 밥상처럼 차렸어요. 그때 사온 쟁반인데 지금 여기다 먹어볼게요. 쌈채소랑 열무김치, 오이소박이도 꺼냈어요. 완전 여름밥상. 호박잎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손질하기 귀찮아서 안 샀습니다. 나름 양심은 있어서 현미밥으로
아니 저 약간 요새 소식하고 있어요. 어저께부터?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아, 외국 분들에게 이 맛을 알게 해주고 싶다. 대접이 더 컸어야 되나 봐요. 맛있어요. 맛이 없으면 안 되는. 아 그래요? 있는 건 뭐예요? 빼고는 다 있어요?